자, 이제 마지막 4교시 함께 하겠습니다. 4교시 주제 확인해 보죠.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입니다. 네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선생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. 앞에 부부 사이 잘 좋게 하는, 부부 사이 부부 불화를 없애는 방법을 잘 강의를 들었는데요. 저는 마음의 불화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중년 여성이 오셨어요. 잠이 안 온다고. 선생님, 잠이 너무 안 와요. 자세히 상황을 들어봤어요. 그랬더니 자려고 누웠더니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네. 아이고,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지? 아이고, 그때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.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할 걸.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잠이 안 왔던 거예요. 네. 최 반장님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? 아, 저는 뭐 잠이 요즘 안 와요. 요즘은 뭐 추천받은 종목이 있는데 안 샀는데 아, 몰랐어. 막 그거 찾아보면서 맨날 네. 아, 후회하고 아. 잠이 안 와요. 이게 자꾸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?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?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? 아, 그 이유를 찾고 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. 이게 생각을 곱씹고 원인을 찾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거든요. 네.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심리 현상에서는 반추라고 불러요. 아. 생각을 곱씹는 거예요. 소가 여물을 막 되씹듯이 생각을 곱씹는 거.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. 이거 좋은 의미도 있지 않아요? 아, 물론 반추는 반성의 의미도 있죠. 네. 하지만 반추는 다릅니다. 반성은 잘하자 이렇게 되지만 반추는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져요. 연연해 하고 되고요. 집착한다는 네, 말씀처럼 자괴감에 더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반추를 많이 하게 되면 더 우울증이 심해져요. 그래서 반추는 우울증의 발병,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반추를 멈추는 방법, 그리고 자기를 잘 다독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. 우울해지고. 근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한 5%, 많으면 10%예요.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누구나 다 우울해지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5% 정도인데 누가 그럴까요?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. 몸을 안 써서 그래요. 아, 그래요? 네. 신체 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, 사실 신체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.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 많다고 그냥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. 골방에 틀어박혀 있고 주말에도 누워서 TV만 보고 생각만 만나라는 거예요. 그러면 더 기분이 우울해지거든요. 이때 몸을 써야 됩니다. 예. 아, 마음의 문제지만 몸을 써야 된다. 비활동성이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. 그래서 몸을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앞에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몸을 쓰고 마라톤도 하고 우울한 기분 반추에 또 자꾸 빠져들면 아 반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몸을 쓰시는 거예요.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. 그러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떨쳐집니다. 반추구나 알아차리고 몸을 쓰자 이렇게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또 한 가지 방법은 몸의 감각을 활용하는 겁니다. 아 우울해 생각이 많아 잘 떨쳐지든가요? 안 됩니다. 안 되죠. 기분 좋게 할 거야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요. 이 생각 안 할 거야 해도 안 됩니다. 오히려 생각 더 많이 나고 그렇죠. 잡념은 더 떠오르고 착 달라붙어요.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의 감각을 활용하는 겁니다. 제일 편한 게 뭘까요?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 자연도 보고 눈도 보고 그다음 봄 되면 녹색 잎도 보고요. 멀리 시각을 자꾸 틔우고 새로운 걸 보고 시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요.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. 녹색을 볼 수 있고 창을 볼 수 있으면 작은 방에 갇혀서 있는 경우보다 훨씬 치유가 빠릅니다. 아름다운 것 보는 거,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힐링이 되는 거죠. 감각이면 미각, 맛있는 거 맞습니다. 먹는 것도 포함돼요? 시각뿐만 아니고 후각, 촉각, 청각 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. 밤에 잠을 오면 콩나물 머리를 따는 거예요. 촉각을 활성화하는 거죠. 아, 촉각. 네. 기분 나쁘다? 설거지하면서 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듣는 거예요. 소리 들어. 어머 또 차 아 밥도 끓으니까 아 그렇죠 부부 관계도 좋아지겠네요. 콩나물 따지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죠. 향기도 맡고 맛도 여러 가지 단맛 짠맛 매운맛 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활성화시키는 향 좋은 겁니다. 커피도 좀 내려보고 맞습니다. 그냥 뭐 이게 아 향이 좋다가 아니라 아 달콤한 향이 나네 커피 향이 나네 뭐 너트 향이 나네 등등등 집중해서 감각을 활성화하다 보면 생각도 떨쳐지고 마음도 정리되고 기분도 환기가 됩니다. 몸을 잘 쓰셔야 됩니다.
몸을 쓰시면 생각도 정리되고 우울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다 명상하는 효과가 똑같습니다. 명상이 별건가요? 설거지하면서 명상할 수 있거든요. 네. 감각이 집중하면 명상도 설거지도 명상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돼요. 사실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다, 뭐 기분이 나쁘다 하면 잘 들여다보면 나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. 아, 난 안 돼. 뭘 해도 안 돼. 아, 나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. 나만 불행하지. 아,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. 라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. 근데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많죠. 넌 안 돼. 뭘 해도 안 돼. 이럴 거면 뭐하러 했어. 아우, 내가 왜 이렇게 살지? 라는 식의 말이죠.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분일수록 훨씬 행복한 걸로 나와 있어요. 뭐 우리가 이렇게 쭉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가가 행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? 저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데요. 첫 번째는 아,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랬구나. 따독하시면서 그랬구나, 너 우울하구나, 그랬구나. 너 불안하구나, 아, 내가... 너 지금 힘들구나. 이런 걸 승인,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럴 수 있어? 네, 라는 그럴 느낌이군요. 수 있어. 그랬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. 야, 너 왜 우울해? 너 왜 불안해? 가 아니라 아, 우울하구나, 힘들구나 라고 다독다독 거려주는 겁니다.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네. 거예요. 예. 인정하고 승인해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럴 수 있어. 아, 그럴 수 있구나. 너 야, 그런 상황이면 아, 우울한 거 당연해. 야,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잠 안 올 수 있어.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면 야, 우울한 거 다 그래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런 상황이라면 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아, 너무 자책하지 마.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상화를 해주는 겁니다. 너만 그런 거야. 너만 이상한 거야. 이렇게 해주면 더 좌절감을 느끼겠죠.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, 그렇구나 라고 정상화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. 자기 확신감을 들게 해줘야 되거든요. 아, 너 옛날에 잘 이겨냈잖아. 사실 지금까지 30년, 40년, 50년, 60년 사는 동안에 야, 힘든 고비 한두 번이었겠어? 이런저런 우여곡절 겪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냈잖아. 잘 이겨냈잖아. 그런 힘든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넌 지금까지 잘 견뎌냈잖아. 자기 확신감을 알려주는 것.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. 이게 타인에게도 그렇고요.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. 승인해주고 정상화시켜주고 자기 확신시켜주는 걸 나한테도 이야기해주고 남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스스로에게도 거울 보고 얘기해주세요. 거울 보고 얘기해주세요. 네. 야,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잖아. 지금까지 힘든 일 많았지만 너 잘 이겨냈잖아.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시고요. 또 앞에 친구나 뭐 가족이나 있으면 야, 너 지난 한 해 지금까지 힘든 일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.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. 아, 왠지 선생님 눈물 나려고 그래요. 와, 정말 그 이제 새해인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다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도 제가 보이시니까 같이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? 네. 예. 시작.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잖아.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. 네. 야. 자랑스럽습니다, 와. 여러분. 새해는 부정적인 자기대화 그리고 부정적인 타인을 향하는 부정적인 대화보다는 잘해왔다, 그럴 수 있다,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다,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원해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신과 부정대화를 하기보다는 긍정대화를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. 예. 시청자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.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많으시대요. 우울증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?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. 가족들이 예. 어떻게 해줘야 되나,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첫 번째는 우선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구나, 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알려드린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씀도 더 많이 드려요. 가족이 우울하다, 우울증이다 라고 했을 때
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요. 자기 일상을 튼튼하게 지키셔야 돼요. 오히려. 내가. 네. 우울하다고 그 걱정만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.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 같이 힘들어져요. 맞아요. 예. 가족이 뭐 우울증이 있고 투병을 하시더라도 내 일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.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우선이에요. 네. 스스로 일상을 지키지 못하면 같이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하루 자기 일상, 나를 나부터 우선 튼튼하게 하자. 내가 튼튼해야 가족도 도와줄 수 있다. 예.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. 가족의 기분과 질병이 내 인생을 방해하지 않게 나를 잘 지켜야 내가 그 가족도 돌볼 수 있다. 네, 도와줄 맞습니다. 수 있다. 지켜야 이런 되겠습니다. 말씀입니다. 환자 돌보시는 보호자 가족들이 예.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